이렇게 밝은 남자였어? 오늘 기분 좋게 또 시운전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왜 시운전 나가냐면요, 영상에 처음에 시운전인데 벤츠 E클래스 W212 후기형 모델이에요. 근데 이 모델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소음나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마치 뭐랄까 풍선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난다고 그러셔서 입고 해주셨는데, 시운전을 돌면서 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갑시다. 띠리리리리리리리. 예. 네. 이게 빨리 달릴 때는 잘 안 들리고, 페달을 아마 서서히 밟거나 그러면 소리가 나셨을 거예요. 나다가 안 나다가 나다가 안 나다가 스트레스 받죠. 갑자기 안 나던 소리가 나니까요, 불안하기도 하시고. 지금 이거 소리 나지? 삐뿌뿌 지금. 오, 네. 아,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게 뭐랄까, 이게 페달을 천천히 밟으면, 밟았다 놨다 밟았다 놨다 하면 뿌. 나죠? 네. 이게 E클래스하고 S클래스하고 공통적으로 좀 나는 소리인데, 이게 이제 심해지면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지면서 제동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단 가게로 빨리 복귀해서 이거 좀 뜯어가지고 뭐 때문에 그랬는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텐치를 갖고 다니겠어. 네, 오늘 아까 소리 들어보시잖아요. 하이드로백. 그게 뭐 하는 것 같아요? 하이드로백. 발음도 어려워. 하이드로백. 브레이크 배력 장치. 뜯어보겠습니다. 렛츠고. 요게 이제 탱크 있죠, 이거 은색으로 된 거. 요게 하이드로백이라는 부품이에요. 브레이크 페달과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연결돼서 중간에 얘가 엔진이 뺏어가는 진공으로 인해. 아, 어렵네. 다시 한번. 예. 네. 브레이크 진공 배력 장치예요. 페달을 밟았을 때 압력을 증대시켜주는 장치인데, 여기 보면 이 호스 하나 있잖아요. 여기 호스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엔진에 꼽히죠. 특히 매뉴풀드에 꼽힌단 말이에요. 이게 엔진 시동을 걸면 엔진에서 빨아당기는 공기로 진공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를. 근데 안에 뭐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진공이 해제되면서 뿌, 진공이 빠지니까 뿌뿌뿌뿌 거리는 풍선 안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로백 고장이 이 모델에서 엄청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벤츠에서 이 모델 E클래스 212 후반기 모델하고요, 그 다음에 S클래스도 제가 갈아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원체 다발생 사례이기 때문에 리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제 일산 제이모터스 네이버 블로그 검색만 해보셔도 제가 갈았던 게 수두룩합니다. S클래스, GLE, 그 다음에 E클래스 진짜 많아요. 디젤 가솔린 똑같아. 엄청 잘 망가져. 일단 하이드로백 교환 진행할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왓! 브레이크 페달 있죠, 여기. 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슉슉 소리 나죠. 네. 슉슉 소리 나죠. 저 위에 한번 봐줘, 위쪽으로. 저게 하이드로백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지금 보면 브레이크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브레이크 페달만 비춰봐줘봐요.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제동 유압을 네 바퀴로 다 분배하기에는 사람 힘으로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증대해주는 장치가 저 하이드로백이요. 이해했지? 네. 지금 눌렀을 때는 발로 밟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담력으로 차량을 세운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해요. 진짜 강호동이 와도 불가능해요.
페달이 부서지도록 밟아도 제동이 잘 안 돼요. 일단 하이드로백 빨리 뜯어봐야 돼요. 나보시오. 예. 이게 뭐냐면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라고 해서 앞과 뒤 브레이크 홀 유압을 전달하는 장치예요. 누르면 페달을 누르면 이 실린더를 밀어서 ABS 모듈로 브레이크 홀 보내주고 그 모듈에서 이제 분배되는 피스톤이거든요. 그 마스터 실린더라는 뒤에 장착된 게 하이드로백 브레이크 진공 배럭 장치. 이게 망가진 거예요. 이 실린더가 이 안에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브레이크 오일이 이 안에 쏟아져 들어간다고. 하이드로백이 여기로 여기랑 이렇게 결합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서 실린더가 터져갖고 브레이크 오일이 없어지는 차도 있었어요. GL이 350D였나? 이 브레이크 개통 쪽에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벤츠가 요즘 수상해. 좀 이상해요. 예. 네. So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이드로백. 근데 보면은 이렇게 뭐가 이제 구리스 같은 게 좀 원래 들어가거든요. 이 진공 판막이 완전히 밀폐되지 못할 때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요. 근데 아까 여기 좀 이상한 부분 있죠. 내가 보기엔 이 부분은 샜었나 봐. 그렇죠? 이 부분으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고무에서도 새도 바람 뻗어지는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말라서 깨끗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끈적거리면서 어디 붙었다 떨어졌다 했나 봐요. 이게 판막이 찢어져 버리면 제동이 아예 안 돼 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고무 판막으로 요 안에 거를 이제 진공으로 쫙 당기는 거예요. 얘를 얘 당겨 주려고 어시스트 하는 거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밀어 주려고 어시스트를 하는 부품인데 이 진공에서 어디라도 누설이 생기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자고 하면 뭐가 이렇게 막 때밀리듯이 밀렸잖아요. 복구가 잘 안 됐다거나 이렇게 나온 거 봐서는 이 부분에서 약간 미세하게 생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별거 아닌 부품이긴 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이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에요. 저희가 멋있게 엔진 수리하는 거 뭐 증상 찾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고쳐주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이 벤츠 E클래스하고 S클래스 그 다음에 GLE에서도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벤츠에서 문제들이 좀 많더라고요. BMW에서는 진짜 한 15년 정도 된 모델들에서 한 번씩 있었는데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보완이 좀 필요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벤츠에서도 이미 내용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품이 판매되는 양을 보면 알거든요.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벤츠에서도 리콜을 한번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짜 중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벤츠에서 너무 저를 막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벤츠 정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교환 진행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조립은 뭐 탈거의 역순입니다. 일단 빨리 조립하고 아까 브레이크 라인 떼가지고 브레이크 오일 손실 있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까지 교환하면은 제동까지 테스트 해보고 영상 마무리 치면 될 것 같아요.
Everybody steps on the ground, hate me, but I ain't never coming down, never coming down. Yeah. 예전에는 이제 브레이크오일 교환 장비가 그 펌프 타입이었거든요. 모터 타입. 근데 모터 타입을 하게 되면 압력이 빠지면 압력을 채우고 또 압력이 빠지면 퍽퍽퍽퍽 채웠다가 또 압력 유지하고 그러면서 기포가 좀 많이 찼어요. 그래갖고 요즘에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에어를 주입해가지고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하게끔 해서 브레이크오일 교환 장비도 나와요. 브레이크오일 장비에다가 집어넣고 브레이크오일 라인을 비웠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압력 채워놓고 그러고 나서 교환하면 깔끔하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백 교환하고요, 브레이크오일까지 교환해놓고 10년 다녀봤는데 소리도 없고 제동도 잘 되고 좋네요. 만약에 주행 중에 뿌 하는 이게 바람 빠진 소리 같은 났잖아요. 이런 게 있다면 조기에 점검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